중에서 어디선가는 나온 거거든. 누굴 바꿔주라고? 얘를 얘로 바꿔주래. 그럼 잘 봐봐. 우리 쓴 것 중에서 자 우리 요거 보여? 요거 보여? 얘가 봐봐. 얘를 뭐라고 바꿨을 수가 있다고? 얘를 뭐로 바꿨자고? 라지 F.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E 스몰 F에 라지 F예요. 맞아? 자, 봐봐. 그런데 나는 F 덕에 F, 라지 F의 제곱을 얻어내고 싶어. 어? 잘 봐. 이게 F 프라임이 얘죠. 여기 뒷부분 혹시 뭐가 보이니? 여기 뭔지? 저 미분하면 FX예요. 자, 봐봐. 요거 잘 보여요. 요게 뭘까? 요게 누굴 미분하면 이거 될까? 뭘 미분하면 이거 돼? 뭘 미분하면 이게 되지? 라지 FX의 제곱이지. 즉 양변을 부정적분해 보는 거야. 응? 그러면 왼쪽은 그냥 뭐가 돼? small fx인데. 자,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라지 fx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넘겨서 더하기는 이렇게 되겠고. 자, 누굴 찾아야 돼? c를 구해야 돼. c는 x에다 얼마 집어넣을까?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왜? 우리가 f형 얼마라고 구했어? 1. 그런데 라지 F형은 얼마기 때문에 0. 0이죠. 그러면 얘는 0, 얘가 1, 신은 얼마? 1인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뭐하다? 맞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처음에 내가 기억해서 미분하는 정보에서부터 나머지를 쭉쭉쭉 찾아내서 지금까지도 이 라지 F를 보고 이걸 딱 보고 저놈을 보고 이게 뭔가 미분함스러운 것 같은데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되겠다를 찾아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29번. 자, 29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x, sin x에 대하여 y는 g of fx 그래프 위에 있죠. 1, g of f1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때 요 놈을 만족할 때 상수 k를 구하란다. 자, 아시겠지만 얘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우리 f1 얼마라는 걸 안다?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k는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저 k는 f'1 구하라는 거죠? 뭐예요? 자, 요거 대입하시면 되네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야? 여기에서의 접선이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를 이용해야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점부터 구할게요. 점은 g of f1은 일단 f1이 얼마야? 6분의 파이가 되고요. G6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점은 이렇게 되겠다. 기울기 구해야겠죠. 기울기는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어떻게 간단한 것 같죠? 그래서 미분해보면 얘 미분, 당연히 합성함수 미분, G'의 Fx의 F'X고 얼마를 집어넣어봐라? 1을 집어넣어봐라. 자, 1 집어넣으면 F1 얼마구요? 6분의 파이구요. F'를 뭐라고 써주는 거야? K라고 써주자. 그런데 G'6분의 파이는 GX를 미분하면 당연히 뭐기 때문에? 코사인 X기 때문에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 2분의 루트 3. 따라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기울기와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선을 구해서 걔가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누가 딱 나오겠어? K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Y는 2분의 루트 3 K에 X마이 1 더하기 2분의 1에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0,0을 지난다. 그래서 요거가 마이너스 곱해진 걸 넘겨서 2분의 루트 3 K는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K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요게 내가 구하고 싶었던 딱 K였으니까 답도 구할 수가 있더라. 할만했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뭐 요것도 30번 치고는 이번에 17회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해보려고 하면 다들 풀 수가 있는 문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와 점 A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 L이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5N이 변 AC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 2분의 1의 N-1승인 원이 직선 AB와 직선 AB와 그리고 직선 L에 모두 접한다. 이 원과 직선이 접하는 점을 PN, 그리고 직선 ONPN과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삼각형 BONQN의 넓이를 구하라. BONQN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넓이식을 구해보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일단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여기와 여기서 접하도록 뭘 그렸어? 원을 그린 거야. 어떤 원을 그렸다? 요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그려준 거다. 그러면 일단은 봐봐. 우리는 요 삼각형에 뭘 구할 거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설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요 직선과 이 원이 서로 뭐하고 있대?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지금 얘가 원이랑 접선이고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치면 여기 각도가 뭐가 돼?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삼각형에 요 놈을 밑변으로 잡을 거고 요 놈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 높이로 잡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높이와 지금 밑변과 높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요 밑변 중에서 이만큼은 이미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조금 구하려고 노력해 볼게.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냐라고 봤더니 봐봐. 요 변의 길이는 우리가 이 원이 지금 여기랑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그으면 이렇게 직각이 될 거고, 그러면서 보자. 얘가 지금 여기가 정삼각형이었잖아. 자, 그럼 여기 각도가 당연히 몇 도야? 여기 60도야. 맞아? 여기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가 알겠지만, 자,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지? 합동이죠. 왜? 원에서의 밖에서 지금 접선을 쐈기 때문에 중심이 으면 얘랑 얘는 합동이야. 그럼 여기도 몇 도야? 60도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몇 도야? 60도죠.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은 몇 도고? 30도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변이 요 삼각형하고 공통이지. 그 얘기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라는 거야? 합동이 되는 거죠. 왜? 각도가 다 같은데 공통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변의 길이도 얘랑 뭐하다? 같다. 뭐 끝났네. 그래서 요 길이는 끝났어요. 얘는 반지름의 몇 배야? 두 배인 거야. 자, 우리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 요만큼 어떻게 구하겠냐? 야, 요만큼도 어렵게 살지 말고 여기 전체 길이 4에서 맞죠? 요만큼만 뭐 하면 돼? 빼면 돼.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 각도가 몇 도라 그랬어? 60도라 그랬어. 그리고 요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 60도니까 요 길이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이거를 반지름 요 루트 3 나누면 얘가 2분의 1에 n-1승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전체 얼마에서? 4에서 쟤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밑변 높이 다 구했고요. 우리 넓이식을 세워보면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해주래요? 2의 얼마? n승을 곱하라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n승 곱해서 리미트를 하래요. 그러면 요거 2 지워주고요. 요 2n승은 요놈하고만 만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만났어. 그러면 요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얼마야? 2죠. 그럼 2 루트 3에 2분의 1의 n승과 얘가 만나면 사라지고 남는 것은 요렇게 되겠고, 여기서 무한대를 보내보면은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4 곱하기 2 루트 3, 8 루트 3이 납니다. 그래서 답은 얘를 제곱한 게 답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잘 풀었다면 충분히 되게 잘 볼 수가 있었던 시험이었다. 그렇죠?